그냥 이렇게 피부에 톡톡톡톡 두들겨가지고 그 물광 주사에서 들어가는 성분이 여기에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로지픽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킨케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몇번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예민하고 피부가 알러지가 잘 나는 그런 피부예요. 안 맞는 제품을 쓰면 바로 이코 옆주변이나 이 이마 쪽으로 잔뾰루지가 되게 자주 올라오는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메이크업보다 솔직히 스킨케어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예쁘다는 말보다는 피부가 되게 좋다는 말을 듣는 게더 좋더라고요. 별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의 꿀팁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스킨 제품이에요. 근데 그때 이게 샘플이 없어가지고 언니 그냥 이걸 좀 덜어서 주셨어요. 덜어줬는데 그 전에 다른 제품 썼는데 바로 이쪽에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 나이 제품 쓰고서는 트러블이 났는데 이거 환불 좀 해달라, 교환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더샘 매장 쪽에서 바로 죄송하다고 트러블 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제품을 한번 권해드리겠다고 해서 받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써봤는데 되게 촉촉한 거예요. 이게 차가 발효 안티링클 스킨인데요. 제가 보통 기능성 제품을 잘안 써요. 기능성 제품이 좀 약간 센 제품이다 보면은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트러블이 올라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피부가 진정될 정도로 되게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솜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약간 대고 있거든요. 그럼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는 진짜 벌써 다 써가거든요. 그래서 세일 기간에는 이거는 진짜 쟁여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제품은 수분 제품으로 써요. 모든 원인은 수분이 부족해서 모든 트러블이나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수분을 채워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리디코스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얼마 전에 다시 구매를 한 건데 저는 이거는 제 주위에서 진짜 많이 사용을 해서 이거는 몇 년째 제가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앰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앰플이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서요. 그냥 이렇게 피부에 톡톡톡톡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이렇게 흡수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저는 이거를 바로 찾아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로션도 지금 리디코스를 쓰고 있거든요. 스킨은 원래 쓰다가 더샘 매장 갔다가 스킨이 맞아가지고 스킨은 리디코스 원래 스킨을 쓰다가 이번에 이제 더샘 스킨으로 바꿀 거고요. 로션은 워낙에 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로션은 잘안 많이는 펌핑을 안 해서 써요.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래 사용을 하고 수분 크림 하나는 이거 더샘에서 제가 이거 또 샘플로 써보고 나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용량이 되게 많은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게 이름이 크리스탈 미라클 크림이에요. 그 물광 주사에서 들어가는 성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예전에 물광 주사를 너무 맞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찾아봤었는데 주사를 한세 번을 맞아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가격에 1회 한 2, 30만 원 하는데 3회를 맞으면 6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한 물광 주사인데 그 물광 주사에 들어가는 성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샘플로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진짜 이거 한 3일 정도 샘플로 써보고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진짜 괜찮아요. 되게 바르고 나면은 한 쫀쫀해지는 느낌? 요즘 너무 애용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밤이라서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이 제품, 제 클렌징하는 제품이 이건데 이것도 얼마 전에 다 써가지고 DHC에서 3개씩 세트로 파는 게 있어요. 세트로 3개 해가지고 7만 얼마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집에 또두개새 거가 더 쟁여져 있는데 이렇게 약간 쟁여놓고 써야지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있고요. 이거 진짜 짐승 용량. 제가 진짜 요즘에 너 얼굴에 뭐 발랐어? 얼굴에 뭐 했어?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피부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되게 많이 트러블이 나는 편이에요. 뭐 수정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모공을 막아줘서 이쪽 부위가 더뭐 화이트헤드라든지 피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예민하기도 하고 약간 민감하기도 해서 더 트러블이 잘 나는 편인데 특히 그리고 이쪽도. 이마 쪽이랑 이쪽에 되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저처럼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한 유튜버 저희 레인보우 멤버 중에서 제시도 저처럼 약간 트러블이 올라온다고 말을 그때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요즘에 클렌징 하는 걸좀 바꿨어요. 제품을 바꾼 게 아니고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거는 사실 협찬이 아니고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1월에 생일이었는데 그때 생일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미아한테 클라리소닉 그 진동 클렌저를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못산 제품인데, 진짜 미아야 언니가 잘할게. 언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 없는데? 이러면서 보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용을 안 하다가 겨울에, 제가 1월에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한 2월쯤에 사용을 했는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솔이 피부에 너무 자극을 줬는지 여기가 정말 다 뒤집어졌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 뭐야 이거 너무 자극적이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거를 두 번을 사용을 하고서는 방치를 하고 나서 미아를 다시 만났는데, 나 그거 썼는데 그거 잘못 썼는지 여기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그거 되게 정말 피부에 닿든 말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정말 무지한 게 죄입니다. 아 그러면은 안 되겠다, 영상을 보고서는 이거 사용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제가 미아 거에서도 보고 여러 유튜버 분들이 그이 진동 클렌저를 사용을 하는 거를 봤어요. 아, 이마 부분에 20초, 그리고 코랑 턱 좁은에 20초, 그리고 여기가 10초, 10초 해가지고 1분 동안 하면 얘가 딱 소리가 나요. 띠딕 소리가 나면은 그때 이제 끝이 난 건데, 제가 이거를 진짜 모르고 사용한 게 벌을 받았죠. 그때 진짜 피부가 정말 다 일어나가지고, 아, 난 진짜 어떡하냐. 그래서 되게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낫고 나서, 제대로 사용법을 알고 나서, 사용을 한지한 일주일 뒤에 주변에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은 이마 쪽이랑 이볼 쪽에 광이 나요. 클렌징만으로도 광이 나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진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다른 친구가 물어봤을 때너뭐 바꿨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바꾼 게이그 더샘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더샘에서 뭐 샀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클라리소닉인 거예요. 나 클렌저 이거 진동 클렌저 요즘에 쓰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역시 화장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거에 진짜 진동 클렌저에 거의 꽂혀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그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또 저의 친한 절친이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거 진짜 좋다고. 가격이 조금 세긴 한데 그래도 너무 괜찮으니까 사도 돼 하더니 며칠 뒤에 카톡이 왔어요. 자기 샀다고. 이렇게 영업을 한번 했습니다. 빙빙이 저에게 또 약간의 확신을 줬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끌어준 그분이 바로 빙빙님입니다. 빙빙이 그 진동 클렌저를 사용하고 나서 자기도 그 피부가 되게 많이 완화가 됐대요. 트러블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클렌저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부터 되게 많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아, 저거를 제대로 한번 다시 사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한 것도 있거든요. 요, 그 클라리소닉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요즘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생겼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하면은 클라리소닉에서 요즘 민낯 챌린지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넣어서 자기의 생얼 사진을 같이 올려서 해시태그를 올리면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참여해서 당첨이 되면은 바로 이 진동 클렌저를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다행히 제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인스타그램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를 하면서 제그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너무 괜찮으니까 참여 한번 해보라고 해서, 오늘도 바로 진짜 친한 친구가 댓글로 이거 괜찮냐고 또 물어봐서, 아, 너 이거 이벤트 하니까 너도 빨리 참여하라고. 당첨되면은 이거 진동 클렌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진짜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생얼 사진 괜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어때요? 당당하게 찍어서 해시태그로 올려서 하면은 끝이라고 하니깐요. 그리고 더불어 영상 마지막에 제 생얼을 함께 공개하면서 이제 제이 허물이 가면이 벗겨지고 나서 구독을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해요. 알겠죠? 아 지금 안 그래도 수정 메이크업 하고 나서부터 저는 화장이 두꺼워진 순간부터
바로 여기가 바로 자잘자잘하게 올라와요. 진짜 이게 너무 싫어서 여기도 막 트러블 올라와가지고 지금 빨리 이거 지우고 싶거든요. 지우는 동시에 트러블이 잠잠해지는 거를 느껴서 오히려 지금은 이 메이크업이 좀 가려지긴 하지만 빨리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오일로 꼼꼼하게. 지금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이 끝났고요. 2차 세안으로 바로 이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그리고 클라이소닉 진동 클렌저로 거품을 좀낸 다음에 이마에 먼저 어떡해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아파 20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삐소리가 나요. 거기에 맞춰서 볼 쪽을 10초 정도만 정말 그코 옆주변으로 약간 피부 약한 데는 정말 살살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감이 좀 오더라고요. 끝. 눈을 뜰 수가 없기에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떡해.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당기는 게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봄에 약간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런 미세먼지를 정말 깨끗하게 클렌징해 주는 게 바로 이 진동 클렌저라고 하니까 아 진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제거 그냥 같이 체험해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오늘은 피부를 좀 쉬게 해줄 거니까 알로에를 얼굴에 마음껏 도포를 하겠습니다. 아끼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저렴하니까. 그래서 진짜 정말 건조한 날 같은 경우는 진짜 듬뿍 바르고 자도 아침에 되게 세안할 때 너무 부드러워서 안 하고 잔 날이랑 하고 잔 날이랑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강추하는 알로에고요. 영업하는 거 아닌지. 저 영업사원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팩을, 제가 좋아하는 진주 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하고 왔어요. 타이머, 저는 타이머 맞춰놓고 꼭 기다리거든요. 타이머 다 되면은 팩 떼고 수분크림이랑 뭐 영양크림이랑 가끔씩 앰플도 좀 바르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마스크로 좀 얼굴을 가리고 나니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민낯 챌린지를 제가 좋아하는 제가 친한 유튜버 두 분께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제게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빙빙님과 연서님에게 민낯 챌린지를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 유튜버 두분꼭 이거 보시고 민낯 챌린지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